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쓸모 있는 차트, 보면 재밌고 또 알아두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세상 정보들을 총망라한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 봅니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의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그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서원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을 네. 좀 나눠주셨는데 목회자 안수 예배 혹은 뭐 첫 임직 예배 드리던 날 지금도 좀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생생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20년이 되는 해가 됐는데요. 그러네요. 예. 저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무엇보다도 그때 노예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시거든요. 그 안수 받을 때 제가 펑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물이 정말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니 나경철 아나운서도 첫 방송하던 날 있잖아요. 있었죠. 궁금한데 어떤 방송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제가 이제 처음 방송 시작을 스포츠캐스터로 했는데 야구 중계를 했어요. 근데 중계는 무조건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첫 방송을 생방송으로 해서 사실 정말 좀 긴장이 됐는데 막상 딱 큐사인이 들어가고 경기가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동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보니까 아까 목사님 펑펑 울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너무 모든 에너지를 네, 다 쏟아 부은 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배가 고팠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해보니까 다시 뭔가 내가 그렇게 방송을 시작했었구나. 그런 기억이 좀 새로워지는데 자, 오늘의 차톡 주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인생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요? 그렇습니다. 자, 뭐 성격상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괜히 위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신자분들이 마음 편히 다닐 교회를 찾는 법부터 예배 드리는 순서 뭐 그런 기초 정보들 저희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네. 초신자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이거 한번 보시고 좀 편안하게 한번 예배 드립시다 네. 하고 이 차통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네요. 너무 좋죠. 자, 그렇게 활용하셔도 저희는 무조건 환영입니다. 자, 차톡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의 첫 예배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바로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입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가장 먼저 개신교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특히나 목사님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네.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개신교의 시작 배경이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뭐 몇 날 며칠 걸릴 수도 네. 있거든요. 예, 예, 예. 단번에 이해하거나 듣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초신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좀 기초적인 정보를 들으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신자분들께서 교회 가기 전에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두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신교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개신교와 천주교가 뭐가 다른가? 이거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그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개신교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교황의 면제부 남용에 항거해서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은 날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 16세기 당시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부패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돈을 받고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해준다는 면제부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루터가 교황의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 반박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는 주님만이 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구원론은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예. 납니다. 예. 또한 개신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는 반면에 천주교는 성경 이외에 교회의 전통도 권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권위도 교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천주교는 66권에 더해서 외경이라 불리는 7권을 추가해 총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다른 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확하게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정리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 시간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당장 하나님을 믿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를 가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요. 네네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날이 꼭 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런데 사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누군가가 약도를 그려주면 그걸 보고 찾아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때 우리는 그 약도를 이해하고 찾아가지 않고 그 약도를 그려준 사람을 믿고 찾아가잖아요. 믿고 하나씩 찾아가다 보니까 그 길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예. 이해가 먼저인 것 같지만 실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씩 이어되어지고 깨닫는 은혜도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전도자 없이 혼자서 교회에 가야겠다 마음 먹을 때는 지금 사실 분명 힘들고 어딘가 기대고 싶고 뭔가 스스로 풀리지 않을 때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초신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개신교의 이해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이번에는 교회 찾는 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오, 교회 찾는 법이요? 네. 이 그 뭐요? 초록색 창에다가 교회 검색을 해보면 주변에 사실 많잖아요. 그냥 사실 동네만 다녀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교회가 많기 때문에 막상 초신자분들은 고르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요즘은 일반 교회처럼 위장한 특별히 이단, 또 사이비 이런 이단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기초적인 가이드라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회 안 가보신 분들도 뉴스나 뭐 여러 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 피해 사례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곳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찾는 법을 그래도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초신자는 아니지만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사를 가시거나 이동 때문에 출석 교회를 바꾸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접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군요. 그럴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1차적으로 이런 위험한 이단 사이비를 좀 거르고 안전한 교회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로는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교단 아니면 교파 이런 단어는 초신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앞서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네. 바로 이 개신교가 교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로마 교회와 분리가 된 개신교 교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각자 성경에서 기본 교리, 조직 등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감리회, 장로회, 침례회, 성공회, 구세군, 오순절 교회 등등이 바로 이 갈래, 즉 교단에 해당합니다. 네. 자, 개신교라는 교파 아래에 각기 다른 갈래, 교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존재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네네. 훌륭한 지적이신데요. 교단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 속 본질에 해당하는 가르침은 다르지 않고요. 이렇게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교회들을 정통교단, 그러니까 정통교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바르고 커다란 선 안에서 인정되는 교단의 교회를 찾아가시면 비교적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자, 여기서 이 국내의 정통교단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마크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간판에 이런 마크가 있다, 또 주보에 이런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 더 안심하고 가실 수도 있고요. 혹시 없더라도 해당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교단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한 번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교단이나 마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현대종교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국내의 이단 사이비교회를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입니다. 아, 자료실에 이단 사이비 교단 목록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예. 이단들이 정통 교단들 마크를 붙여서 또 위장하는 사례들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꼭 현대종교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현대종교 기억하시고요. 자, 교회 간판이나 교단 마크로 안전한 곳인지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이 현대종교 이 사이트의 자료실을 이용하셔라. 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를 더 해드리자면 어플 중에 교회 어디가라는 앱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그렇죠. 뭐 모바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단이나 사이비교회 정보에 취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내 주위의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또 안전한 곳인지 검색하고 확인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초신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사하셔서 뭐 교회 이동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 교회 어디가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교회 찾는 법이었습니다. 자,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예배 시간과 주보 가이드 차례입니다. 자, 일단 예배 시간은 주일 대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오전에 총 3부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오전 7시, 2부는 9시나 9시 30분, 3부는 11시나 11시 30분 이렇게 시작되고요. 예배 시작 5분이나 10분 전에 가시면 입구에서 목회자분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인사를 따뜻하게 해주실 겁니다. 맞아요. 저는 뭐 일반 성도인데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는 그 느낌이 참 따뜻하고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마치 뭐 엄마 집에 온 것 같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네, 맞아요. 네. 그 목회자 입장에서도 오시는 성도님들의 안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인사 나누시고 로비로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주보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 그리고 헌금 봉투도 함께 비치되어 있는데요. 자, 초신자의 경우에는 헌금을 어떻게 내냐, 그리고 또 얼마 내야 되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초신자분들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어떤 분도 초신자분께서 헌금을 내시나, 안 내시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초신자분들은 아직 그런 것을 잘 모르시니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자연스럽게 드리게 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초록창의 지식인을 봐도 교회 처음 가는데 헌금 어떻게 하냐고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초신자분들은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시 주보를 볼까요? 자, 이 주보가 이 김근영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 주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첫 장은 보통 이렇게 대배 시간들, 네. 순서, 내용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대표 기도는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지, 네. 찬송가는 몇 장인지, 설교 말씀은 누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또 주일 대예배 외에 연령별 예배, 시간과 장소, 또 주중 기도회, 수예배도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첫 장에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자,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나와 있나요? 아, 예, 네네네. 맞습니다. 세신자 등록은 어디서 누구에게 가시면 되는지 쭉 적혀져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를 못 찾았다 싶으면 예배 안내해 주신 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붙잡고 물어보시면 다 따뜻하게 예. 도와주실 겁니다. 교회에서요. 예. 가장 반가운 소리가 저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이 소리를 교회에서 예, 가장 반갑게 예, 예. 여기시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네. 자, 처음 오셨다고만 하시면 도와주실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이죠. 자,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예배 시간과 주보 가이드였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다음은 사도신경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순서의 시작 부분에서 늘 빠지지 않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그 사도신경 주일학교 때 처음 외울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좀 어떤 기도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별히 신경이라는 뜻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신념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의 크리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쭉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시면 가장 좋지만 예배 때 보통은 이렇게 화면에도 내용을 띄워드리니까 네, 네. 초신자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쭉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도신경 문장마다 그 자세한 뜻이나 의미 나중에 저희가 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번역 사도신경인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이번에는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목사님? 예,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마음, 이런 초점을 가지고 하라고 주신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가장 이상적이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라서 혹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문장 하나하나를 묵상하셔도 참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장면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할 땐 참고하시더라도 네. 일단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로 주기도문 낭독서를 들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주기도문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이제 출석 교회도 정하시고 또 초신자 등록을 마친 뒤에 쭉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성경책을 고르실 시간입니다. 자, 다행히 여기도 그 성경책 고르기 1타 강사가 지금 제 옆에 계시네요. 저요? 네. 목사님입니다. 네. 김근영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책을 한번 골라볼까 하는데, 자, 성경책 고를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건 뭐죠, 목사님? 예, 일단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바로 판본입니다. 예. 1938년도에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세역성경전서가 첫 출반된 이래 1961년도에 세역성경전서의 비문이나 오역을 수정한 개역 한글판이 이 개역 한글판을 다시 다듬어서 19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이 출반되었습니다. 예. 그 개역 개정판 4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판본인데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고르시면 어느 교회를 가시든 상관없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성경책 고르는 법 첫 번째, 일단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고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뭘 따져볼까요? 일단은 다음은 찬송과 합본을 추천드립니다. 아, 같이 있는 거요? 네, 네. 왜냐하면 따로 사시면 가격도 더 비싸고 두 권 다 챙기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 또 노크울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가능하면 찬송과 합본을 골라라. 합쳐져 있는 버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무게도 중요할 것 같고 글씨 크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가로줄 성경이지만 네. 옛날 책 성경은 세로줄 성경책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쓰셨던 성경책이 세로줄 성경이어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세로로 읽는 게 어색해서 좀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또 제가 중고등부 때 갖고 다니던 이렇게 학생들은 작은 성경책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또 너무 작아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이 글씨를 어떻게 내가 보면서 읽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 세대는 글씨 크기보다는 휴대성에 초점을 좀 맞추기도 하니까요. 휴대성이면 휴대성, 가독성이면 가독성에 맞춰서 서점에서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고르시면 전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주석이 있잖아요. 네. 뭐 해석이나 관련 정보가 덧붙여져 있는 주석 성경책이 있는데 이 초신자나 일반 성도들이 주석 성경책을 보는 것도 추천을 하시나요? 네, 일단 이 주석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일단 주석이란 성경을 좀 쉽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설을 말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주석 성경을 보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예. 그런데 이 주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성경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두꺼워진다는 거죠. 사실을 감안하시고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은 뭐 대한성서공회에서 배포한 성경책 어플도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당장 성경책 구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조금 더 다녀보시고 살래요 하시는 분들 무료로 성경책 앱을 받아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성경책 고르는 법이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가이드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네, 정말 중요합니다.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마지막 가이드는 바로 뭐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 끝인가요? 네. 그냥 오세요? 이게 끝이에요? 오. 지금까지 보신 뭐 개신교, 교파, 성경책, 종류, 기도하는 법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잊으셔도 되고요.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제일 크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실제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책 없어도 교회에서 다 빌려드리고요. 비치용이 있거든요. 네, 화면으로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자리도 안내해드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도와드릴 분들이 교회에 아주 아주 많이 계십니다. 너무 많죠. 아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예배도 있고요.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오시면 웰컴!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아, 그냥 오시면 된다. 자,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 마지막 가이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했습니다. 그냥 오세요. 자,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해드립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초신자를 위한 예배 안내서라는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목회자 입장에서 처음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네. 예.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요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랑과 그 계획을 교회에서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힘들고 외로울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 마음 편히 오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 차톡은요, 다른 주제, 또 흥미로운 차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